우리 스님 이제 이 강의를 듣다 보면 한 조금만 딱 조금만 들으면 다 뺏는단다. 다안 뺏어요. 어떻게 하면 다 걷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지금부터 이 사람이 바른 걸 가르칠 것이고 운영의 법칙을 가르칠 것이고 내한테 준 인연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이 가르침을 준단 말이죠. 이해되게. 근데 내한테 준 인연들을 환불에 대한다든지 아끼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네 인연을 거둘 것이라. 왜? 너가 잘못하는데 너한테 맡기놓으면 내가 잘못하는 거거든. 이게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느님께서 너가 잘못 이 사람들을 이끄는데 거기다 맡기놓으면 하느님의 잘못이다 이 말이죠. 나는 하느님의 일꾼으로 온 사람이에요. 하느님을 대변해서 일을 한다고 지금. 그러니까 운용의 법칙을 따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바르게 가르쳐 주니 내한테 준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아끼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이런 이제 요렇게 운용을 하면 니한테 인연을 전부 다 거둘 것이니라 이 말입니다. 그럼 니한테 이 경제라는 지상의 에너지를 줬는데 이 에너지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가르쳐 줬는데도 이해를 하면서도 그래도 나는 이걸 욕심을 가지고만 있으려고 들면 걷는다 이 말이죠. 경제는 백성들의 피와 땀이고 인류의 희생물의 하나입니다. 이걸 바르게 쓰는 자에게는 더 많이 주어서 그걸 잘 쓰게 해줄 것이고 이걸 틀리게 쓰는 자, 바른 걸 모르고 함부로 욕심을 내고 내가 걷는 자는 거둘 것이고 이건 욕심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의 이 사회와 과거의 이 사회가 틀린다 이 말이죠. 과거에는 선천시대고 앞으로는 후천시대가 지금 열리는 거예요. 후천시대는 선천시대와 달리 선천시대는 전부 다 물자를 일으켜서 누가 가지고 있고 보관하는 사람도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선천시대입니다. 그래서 돈을 굉장히 좋아하고 아끼고 돈을 사랑하는데 네 목숨보다 더 사랑한 사람은 돈을 네한테 맡겼어.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자식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돈을 맡기면 이 돈이 모이고 보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준 거예요. 돈을 그래도 나는 요 정도밖에 못 아낀 질량이라면 그만큼 줬고 보관 창고를 전부 다 스스로 알고 거기에다가 다준 겁니다. 근데 이 돈은 누구 거냐? 백성들과 인류가 희생하는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 경제라는 것은. 근데 그걸 그렇게 아끼는 사람한테 맡겨야지 그게 잘 이래 보존이 되고 요래 하는 거지.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어떤 분류는 어떻게 했어요? 지식을 돈보다 더 아꼈어. 지식을. 이 사람한테 지식을 줄밖에. 내 목숨보다 지식을 더 사랑한 거라. 그래서 지식을 줬지. 하느님이 운용을 잘못했는가요? 이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 이 법칙을. 하느님은 0.1mm도 틀리게 운용한 적이 없다 이 말이야. 우리가 지금 분별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갖고 지식을 갖추고자 한 자는 지식을 주었고, 나는 성실하게 기술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기술을 줬지. 기술 줬는데 돈 줍디까? 기본적으로 쓸 돈밖에 안 주고 기술을 잘 연마할 수 있도록 너를 재주를 향상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기술을 다 줬어. 나는 끼를 부리는 게더 좋다니까 끼 부리게 해줬지. 끼를 많이 부렸는데 돈이 들어오는 것 같아도 네돈 되더냐? 돈은 남이 가져가고 나는 재주만 부린 거라. 왜? 재주 부리는 걸 좋아하지 않았더냐? 근데 뭐가 잘못됐어? 재주보다 돈을 좋아했으면 돈 줬지. 연예인이 그래서 가난한 겁니다.
음악이 더 좋다 하니까 음악 재주는 주고 음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줬지 니한테 재물을 준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러대. 요새 보니까 나는 차를 너무 차 문화를 좋아한다고. 차나 따로 있고 있거라 너한테 돈 안 준 게. 차를 연구하고 차가 좋다 그랬지 않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딴 사람이 돈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나도 돈 벌고 싶다네. 진작 돈 벌라 하지 놈아. 차는 놓고. 그럼 돈 줬지. 자연은 0.1mm도 틀리지 않게 운용을 했다. 문제는 뭐냐? 후천시대가 왔습니다. 후천시대는 돈을 욕심낸다고 돈을 주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 이 보관하고 있던 너희들이 욕심을 가지고 다 이룬 게 있다면 이걸 바르게 쓰는 시대. 쓸 줄 아는 공부를 안 했다면 네가 이걸 쓸 수가 없으므로 내놓아라. 내놓으라니까 안 내놓으려 그래요. 그럼 쓸 줄 아냐? 모른다. 그럼 내놔라. 근데 이거 조금 기다리고 그러면 쓸 줄 알게 공부를 할 테니까 좀 놔두면 되면 그래 가 놔둘게. 얼마간 공부해라. 요겁니다. 안 뺏 그냥 안 뺏어가. 지혜로워야 돼. 그러게 요걸 내가 아르켜 주는 거예요. 지금 이 법문을 듣고 천지대공사에 지금 이 정법의 법문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걸 듣고 이해가 된다면 지금부터 3년을 네가 노력을 하되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바르게 쓸 수 있도록 내 공부부터 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르게 쓸 수 있도록 내 공부를 해라. 이 공부가 없다면 내가 지금부터 아르켜 줄 것이니까 정법을 공부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엄청난 이 지식을 너희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내가 3년만 정법을 열심히 들으면서 내가 공부를 하면 네가 지혜가 스스로 열립니다. 물리가 일어나서 이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이 특수한 이 질량의 이 지식이 들어가니까 여기지 일반 기본 지식을 갖추고 나면 그 다음에 특별 지식이 들어와야 지혜에서 나오는 지식이 들어와야 너가 이게 융화가 일어나가지고 물리가 일어나서 이게서 지혜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진리의 법칙으로 분별이 일어나. 지금 이걸 모낸 거죠. 그래서 법을 만나러 가려고 절에 가고 교회 가고 성당에 가고 도인 찾아갔던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모르고 찾아갔으니 그것도 모르니까 그냥 저거 방법에 저거 조직에 저거 논리로만 자꾸 수시한 거야. 이래서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뭔지를 모르고 지금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법, 법의 지식이 들어와야 자연의 진리에 우리의 지식이 들어와야 내가 저마다 소질을 갖춘 데다가 여기에 이 융합이 일어나가지고 인자 물리가 터져서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나의 진리가 인자 생산된다 이 말이죠. 이게 요런 인자부터 전부 다 공부를 일반인이든 우리가 지식인이든 종교의 지식인이든 너가 선지식이라고 착각을 했든 전부 다 지식인들이에요. 사찰에 있는 사람은 사찰에서 저거의 종단에서 만들어 놓은 논리의 지식을 가졌고 저거 수련파들의 논리의 지식을 가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기독교는 기독교에서 만든 나의 논리들을 정리해 놓은 지식을 가진 것이지 너희들은 지혜를 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 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공부하던 자는 영의 지식을 영 공부의 지식을 갖춘 것이지 그건 지혜를 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주는 거를 그냥 받은 것밖에 더 있느냐? 이거는 지혜를 열고 하는 게 아니고 자연에서 주는 이 지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공부하는 자들도 있었다 이 말이지. 요런 것들이지. 우리는 이때까지 모든 분야에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지식을 갖추고 있었 겁니다. 인자는 이 지식이 무르익고 얼만큼 무르익었느냐? 모든 지식이 인터넷 사회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될 만큼 무르익어버렸다. 그러면 무르익으면 이 지식은 공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식이 전부 다 인터넷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야. 국제사회 누구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나오고 이제부터 우리의 지혜가 열려가지고 지식인들이 지혜를 열어서 나의 물리가 터져야 된다 이 말이죠. 요럴 때 자기만의 진리가 나오는 겁니다. 나만의 분별력이 생기고 사회 어떤 것을 접하든 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너미 아래켜 주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나의 분별력이 일어난다. 이것이 멘토가 되는 순간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힘, 지혜의 힘이 열린다 이 말이. 그 힘은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갖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앞에 온 사람을 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니 하늘에서 그 힘을 스스로 준다. 자연에서 힘을 줍니다. 하느님이 스스로 우리한테 힘을 줘. 바른 행을 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힘을 줄 것이고 땅의 힘은 저절로 꽃피가 있으니까 냅두고 바른 행을 하면 너한테 힘을 주게 돼 있다. 누구든지. 근데 바른 행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온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라. 요거. 단순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까지는 내 모순을 갈고 닦아야 그게 가능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끼고 사랑하라니까 어떤 사람 그렇더라. 선생님 이제 오늘부터 아끼고 사랑하려 합니다. 안 돼 이놈아. 그게 안 된다니까 아예. 에?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나의 모순을 다스리고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줘야지 그게 가능해집니다. 에? 내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상대를 아낄 수가 없어. 나를 아주 내 삶을 불태워갖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아끼지는 거야. 내가 똑똑해갖고 그 사람을 내가 내 방법으로 끌라 그러면 그 사람을 아끼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이용해서 네가 좀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방법을 하려고. 이래 되면 힘이 없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이제부터 우리 홍이 인간들 세상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게 후천시대예요. 홍이 인간들은 자연의 법칙으로 바르게 살아야 내가 힘을 쓰고 상대한테 존경받고 내 삶이 윤택해지는 것이지 틀리게 사는데 윤택하기는 절대 안 해준다. 0.1mm도 없어. 1%도 없습니다. 이게 맞다면 이해가 되고 맞다면 우리 바른 걸 공부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몰라도 그냥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요거요.